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현진 멘토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아, 오리온 립가가 12만 7천 원이고요. 네. 10%인데, 오늘 12만 8천 원에 한 5%를 줄였어요. 아, 잘했네요. 아주 오늘 다 매도할까? 아니면, 가지고 갈까?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. 네. 일단 이렇게 뭔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는요, 좀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은데, 들고 가는 네. 도중에 이렇게 비중을 조금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. 뭐 언제 아. 매도하셨든 간에 일단은 내가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주식은요, 네.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도를 안 해요. 특히나 매도를 아, 네. 언제 하냐면은 손실 났을 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본전에 팔거나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팔아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. 만약에 100명의 아. 투자하는 개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98명 정도는 손실 났을 때 팝니다. 수익 났을 때 팔 수 아, 있는 개미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저는 지금 매도하신 그 자세라고 하죠. 그 어떤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앞으로도 계속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매도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고요. 지금 이 자리는 네.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면서 지금 시급료 파트라든지 이런 쪽이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. 얘 같은 경우도 네. 오리온도 잘 보시면은 2018년에 영업이익이 2,800억이었는데 지금 4,600억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더 잘 벌고 있잖아요. 그죠? 과거에 비해서. 근데 아,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벌더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요.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었던 것뿐인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몰려가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실적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올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장세는 실적 장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엉망진창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. 그래서 순환매 테마라고 해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은 그런 기업들도 급등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서 네. 주도주가 될 만한 기업들이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. 이번에 들고 갈 때 어쨌든 저점이 조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의견 드려볼 거고 나머지 물량으로는 지금 저점 높아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1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상승세예요.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할 텐데 이번에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한 15만 원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길 뚫고 네. 올라가게 되면은 더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때 일이니까 지금 뭐 당장 생각은 하지 맙시다. 이해가 네, 되셨나요?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만 들고 가보자. 최소 14만 원 이상까지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